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스튜디오를 하는 강의 녹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지금 저는 제 노트북, 삼성 노트북에서, 노트북 위에다가 지금 이 스튜디오 이 메뉴를 여기다 보여주고, 또 프리뷰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그 데스크탑 2,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화면을 크게 하면, 데스크탑 1은 모니터 첫 번째, 데스크탑 2는 두 번째 모니터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눌러 보면은 데스크탑 2에는 이렇게 제가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그이 화면에서 다시 데스크탑 1을 보여주면은 이제 그 다림이라는 거 있고 파워포인트가 있고 비디오가 있는데, 이 다림 로고를 하면 로고가, 파워포인트를 하면은 파워포인트들 화면이 보여지고 있게 되고, 비디오를 누르면 비디오가 나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스크탑 1에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마우스 움직이고 있죠. 화면에 보면은 이걸 더 크게 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걸 움직일 때마다 데스크탑 2에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시 이 다림 로고를 돌리면은 로고가 나오고, 다시 여기서 이 파워포인트 여기를 누르면은 파워포인트 파일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커서를 누르고 왼쪽 커서를 누르고 하면은 그전 슬라이드들이 파워포인트 안에서 움직이고, 다시 일로 나가게 되면은 비디오가 나오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략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이 스튜디오가 운영되는가, 또이 화면에서, 지금 제가 화면을 다시 보여주면은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네 개의 버튼은 컨텐트, 이 위에 있는 버튼은 장면 스위칭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은 커졌죠. 이 장면이 커지고, 이걸 누르면은 화면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화면만 나오고, 이제 지금 계속 화면 캡처가 돼서 그런데 이렇게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튜디오의 작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핸드 손에 있는 커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 파일을 가서 보면은 그이 스튜디오는 이렇게 그 장면을 멋있게 하고 있는 거에서, 또 마우스만 가지거나 펜을 써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이 다음 장에 가보면은 이 마우스 클릭해서 오른쪽을 누르면은 다음 장면, 왼쪽을 누르면은 그전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고, 휠을 돌리면은 작아지고, 더 돌리면 이렇게 되고, 또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올라, 살살 휠을 돌리시면 장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돌리는 거에 의해서 장면은, 좌우를 누르는 거에 의해서 컨텐츠가 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로 버전을 사신 분들은 데스크탑 캡처 부분이 있는데, 데스크탑 캡처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에서 이제 그 캡처할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면 그 부분만 정확하게 스크린에 캡처가 돼서 되고, 그래서 그 영역을 잡을 수 있죠. 데스크탑 2도 마찬가지다. 데스크탑 2를 하면 지금 이 데스크탑 2 전체가 여기인데, 제가 파워포인트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 부분만 데스크탑 2에서 제 왼쪽 스크린에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세팅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안에 이 화면에 모니터의 내용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 장면 선택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데스크탑 안에 가서 보여드리면은, 저기 요 위에 요 장면이라고 하는 여기죠. 장면 선택하고 하는 데 가서 보시면 이제 그이 스튜디오 장면이 두개 있죠. 이렇게 하나와 이거 하나 만드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풀스크린이니까, 풀스크린 나올 때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장면 1, 2만 하게 되는데, 1에서 이제 이 윗부분 여기를 눌러보면, 메뉴를 눌러보면 장면 1 이렇게 가서 보면, 제가 여기에 왼쪽에 여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좀더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 장면 1이라고 가상 모니터라고 그런 것이죠. 가상 모니터에다가 추가를 해서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그 화면이 뜨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비디오나 혹은 이미지를 누르면 됩니다. 이 스튜디오는 이 D 컨텐츠라는, 여기 이제 D 컨텐츠죠.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쭉 이렇게 디렉토리가 다림에서 준 파일들이 있습니다. 월도 있고,
모니터 프레임도 있고, 모니터 프레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죠. 또, 그 안에, 데코레이션, 이펙트, 그 비디오들이 이렇게 효과를 주는 비디오들이 있어서 효과 같은 걸 넣거나 이쁘게 할때 쓰게 되고, 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많이 있고, 또 뭐, 소리도, 음악도 좀 넣습니다. 이 음악은 다 유튜브에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 쓰면 되겠는데 이렇게 그 화면에서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의 내용을 골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는 거에 보면은 발표자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배경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다 이제 그 특정한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이제 그 원위치로 가서 보면은 지금 그 여기 있는 모니터 1, 씬 2, 씬 1의 거를 설정하고 있는 거는 장면을 씬 1은 이렇게 돼 있고 씬 2가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씬 1을 먼저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씬 1을 여기 눌러서 여기 씬 1을 눌러서 설정하는 모드로 가보면 씬 1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씬 1의 처음 거가 발표자입니다. 이 발표자를 한번 제가 조정을 해보는데 여기 위치에 마우스를 놓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거 움직이면은 이렇게 변하게 되죠. 이것이 발표자의 위치를 바꾸고 이건 돌려주게 됩니다.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이게 3D 엔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걸 넣으면 커지고 작아지고가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보면 지금 제가 마우스를 여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마우스 레코딩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거를 위에 올라와서 제가 움직여보면 이렇게 크게 작게 되는 게 돼서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크게 됩니다. 이때 이 좌우가 변하게 하는 거는 이렇게 변하게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그 자동 비율이라는 것인데 이걸 선택했을 때 그렇습니다. 4대 3으로 하면은 이렇게 4대 3 고정이 돼서 이거를 움직여도 4대 3으로 이렇게 되죠. 또 이제 16대 9로 하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뚱뚱합니다. 뚱뚱한데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자동 비율을 눌러서 자유 비율이죠. 자유롭게 해서 조금 더 날씬하게 뭐 기왕이면 좀 날씬하게 보이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동그란 게 나오는데 크로핑 에어리어인데 지금 여기에서 왼쪽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요 안에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닫아지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서 요 크로핑 바운다리를 정하게 되면은 은은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효과 이렇게 된다. 변하고 처음 거로 가서 보면 처음 거에 지금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렇게 변하게 해서 스무드하게 여기에 변하는데 이것이 다림의 특허 방법입니다. 방이 이제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실제 사람이 나오고 여기는 AR로 붙여준 것이 되는데 이 안에 이거를 가상 모니터라고 그러고 여기 액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발표자 액터를 변화시킨 거고 더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요 밑에 가상 모니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서 위치를 바꾸거나 또 이렇게 이쪽은 크기를 바꿔줄 수가 있거나 회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 밑에를 회전시키게 되면 사실 그 커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마우스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하고 돌려주게 되면 이 커브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니터 프레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모니터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뭐냐면 그 프레임을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골라서 물론 여기 모니터 많이 프레임을 넣어줬죠. 거기는 찾아서 하고 되고 이때 여기 이 색상이라는 것인데 이걸 조정하면 이 색상이 변하게 돼서 포토샵을 안 넣어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경계 사이즈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 부분입니다. 경계 사이즈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이즈가 두께가 조금씩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이제 고정이라고 그래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크롭 같은 걸 하면은 영역을 지금 나오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편의상 다른 것을 할때 넣어놨고요. 프로 버전에서만 있는 기능인데
넣어놨고, 이걸 보통은 이제 고정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프레임도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꿔가면서 표시를 하고, 여기 프레임에는 우리가 추가 버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개를 찾아서 더 넣을 수가 있어서 가는데, 여기 재미있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추가 버튼에다가 그냥 이미지나 비디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펙트 비디오에서 여기가 이미지에서 비디오를 한번 이런 비디오를 넣게 되면 이 비디오를 그냥 선택하게 되면 비디오의 이 밖에 프레임이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들 수도 있게 이제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것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프레임의 컬러가 비디오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벽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현재 있는 이미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미지가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이미지 중에서 다른 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앞에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때 이 알파를 조정하면 이미지만 보였다가 뒤에 이미지랑 섞여지는 양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의 믹싱을 통해서 아주 은은하게 이 효과를 줘서 살짝 뒤에서만 나오게 이렇게 해도 바꿀 수가 있고, 이때 색상을 조정하게 되면 색상을 조정하면 그 컬러도 어느 정도 변화를 줘서 그 느낌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각도를 이런 것을 넣었다 하면은 알파를 또 여기서 조정하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벽면하고 배경은 이게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다 여기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 지금 이 위를 조정한다거나 또 여기서 크기를 조정해서 변화를 줘서 그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XYZ 이제 앞으로도 당겨내서 벽이 앞으로 또그저월그 배경이 뒤로 가게 다 G 도메인에서 XYZ 도메인에서 여기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고 위치를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커서라는 게 있는데 이 커서는 이제 이 커서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여기 빨간색이 변했죠. 이 커서를 변화시킬 때 쓰게 되고, 특별히 여기에 발표자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발표자 또 프레임을 넣게 되는데 발표자 프레임을 한번 제가 정해 보겠습니다. 발표자 프레임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두께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도 이 프레임의 위치를 조정해서 이 크롭핑 영역을 바꿀 수 있어서 픽처 인 픽처 모드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 이 경계 사이즈, 지금 여기 얘기입니다. 여기에 경계 사이즈를 조정하게 되면 사이즈가 변화돼서 이렇게 두 개의 믹서 모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씬1 이렇게 하고 씬2를 가면은 씬2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때 씬1과 씬2의 변화를 같이 하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른 이미지 복사 요걸 눌렀을 때 하나만 조정하면 다음 것도 조정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스튜디오는 그 버추얼 믹서 모드, 지금처럼 이렇게 믹싱 모드가 있고, 버추얼 모드, 즉이 프레임이 없을 때, 여기서 프레임이 없을 때는 보신 것처럼 은은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크로핑을 시켜주면 이렇게 줄여주고 이 왼쪽에 이걸 이렇게 주면은 효과가 은은하게 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바꿔줘 가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여기에 색상도 변화시키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튜디오를 다 하신 다음에 스튜디오 세팅에 가서 이것을 다시 이제 파일 저장에 이름을 좀 바꿔주고 저장하시게 되면 그대로 저장된 것을 다시 볼 수가 있게 되는 모드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컨트롤 해보면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 다음 장이 변화가면서 변하게 되고, 파워포인트로 들어가면 파워포인트에서 다음 장이 변하면서 가게 되고, 지금 있는 것처럼 여러 레이어가 이렇게 합성돼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 레이어들은 앞뒤가 있어서 앞으로 혹은 뒤로 변화되면서 가게 될수 있다. 또그 안에 이 레이어들의 크기나 위치나 이것은 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세 가지에 의해서 각도 변환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때 그각그 액터나 스크린 사이즈들 다 여기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조정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강사가 좀 크게 또 모니터가 크게 아주 크게 거기서 이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해나가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에서 그 주로 파워포인트, 이미지, 비디오, 비디오를 켜면 비디오가 여기서도 이게 나오게 되는데 파워포인트 중간에서 바로 이미지를 바꿀 때는 파워포인트를 눌렀다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눌렀다가 이미지로 점프가 되지만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오면 지금 썼던 그 슬라이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다음을 갈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녹화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녹화는 이제 여기에 있는 버튼, 지금 제가 데스크탑 안으로 가서 보면 여기에 있는 버튼이 누르시면 녹화가 되고 그 파일에서 그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녹화 세팅을 여기에 가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어드밴스 세팅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카메라도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데스크탑 캡처가 있는데 이것을 디서브 이거를 클릭하면 이것이 안 보이게도 할수 있고 또 보이게도 할수 있고 이 이네이블 액터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제 액터들이 이렇게 자꾸 움직일 때는 이렇게 액터 윈도우를 바꿔가지고 이런 액터 컨트롤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걸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잘안 쓰는 모드이긴 하지만 이것을 윈도우에다 꺼내놓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또 Separate Control List라는 것은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컨텐트 리스트가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밖으로 꺼내놓고 위치를 할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방식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직접 써보면 되고 이 효과, 장면이 넘어갈 때 효과나 기타 등도 바꿀 수 있게 되어지겠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레코딩 셋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레코딩 셋업은 여기서 이제 그 30프레임으로 되느냐, 프레시스로 되느냐 이런 것을 세팅하는 거 하고 지금 이제 스피커를 어떤 걸 쓰느냐, 또 마이크로폰을 어떻게 쓰느냐, 레코딩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한 번씩 눌러보시면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그 여러분이 쓸수 있는 쉬운 환경인데 이제 마음껏 이렇게 해보시면서 써보시면은 즐거운 다림의 그 이스튜디오 모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드밴스 파트로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픽처인픽처도 만들 수 있고 기타 등등도 할수 있게 되는데 이그 모드에서 스카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카이프를 쓰게 되는데 스카이프로 화상회의는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화상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카이프나 유튜브를 가지고 이걸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화면에서 스카이프 화면을 띄워보도록끔 하겠는데요. 스카이프는 다음 비디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곧 다시 비디오에서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